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어떤 명령이냐면요, 크리에이트의 사전적인 의미가 창조하다, 창작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창조하는 거 뭐예요? 근로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만드는 명령이에요.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명령이다 라는 거, 크리에이트 테이블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 보세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래놓고 뒤에 고객이랑 왔어요. 그러면 이 고객이 뭐예요? 테이블 이름이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고객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그럼 그 테이블 안에는 이제 필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 H A R 가로 고2 0 가로 닫고 이 C H A R은 캐릭터의 약자인데요. 20자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낫 아니다. 널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입력하라.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입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객명 얘도 마찬가지로 20자리. 얘도 낫 널. 당연히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명은 반드시 입력하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연락 번호. 얘는 그냥 12자리. 얘는 낫 널이 아니네요. 연락번호는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이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뭐다?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다라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 PK는 고객 아이디예요. 요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또 하나 만들어요. CREATE TABLE 테이블, 계좌라는 테이블또 만듭니다. 계좌. 그래놓고 이 계좌라는 테이블도 계좌 번호가 있고 10자리로 낫널 얘도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고객 아이디 20자리로 낫널 그래 놓고 잔액이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INT 그러면 정수란 뜻이고 디폴트 기본값으로 0을 찍어라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그래 놓고 이 계좌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계좌 번호입니다. 이 계좌번호가 PK 기본키에요. 그래놓고 폴링키 웰링키잖아요. 고객ID 지금 여기 보면 계좌번호 고객ID 잔액 그죠. 그러니까 이 고객ID를 가지고 고객이라는 테이블로 가서 이 고객이라는 테이블로 가서 참조하라. 레퍼런시스 그래서. 이 고객 아이디가 여기서는 뭐가 된다? 폴링 키, 외래 키가 되는 거야. 이 고객 아이디가 이 고객 아이디가 아이디만 가지고는 고객명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명을 가지고 있는 고객 테이블로 가서 레퍼런스해서 참조하라 이런 뜻이에요단 고객과 계좌간의 관계는 일대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 통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t 레이트 테이블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 캐릭터 자리수 문자형 변수 선언 그다음에 크기 자리수 주는 거고 널은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날시 붙어 버리니까 아니 옳시다난널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INT GR integer 정수형. 그다음에 디폴트 기본값. 그다음에 폴링 키, 외래 키. 그다음에 레퍼런시스 참조 테이블 됐네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는 고객 아이디는 뭐였었어요? PK. 프라이머리 키였었잖아요. 기본 키였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이런 문구가 이제 시험지 나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 번호는 뭐예요? 얘는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왜요? not 널이었잖아요. not 널 not 널 null. 널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다음에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 번호는 연락 번호는 얘는 낳널 not not 없었잖아요. 연락 번호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왜? 낳널 not not 없었으니까요. 맞는 거고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는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만 갖고는 어떤 고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테이블로 가서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 아이디는 기본 키가 아닌 무슨 키예요? 외래 키잖아요. 외래 키이므로 당연히 동일한 값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기본 키가 아니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와 계좌 테이블의 계좌번호 필드는 프라이머리 키예요. 기본 키. 기본 키이므로 당연히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난 널이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키니까. 독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더라. 라는 거고. 그다음에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기본키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낫 널. 낫 널이 아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그다음에 한 고객이 여러 개의 통장 계좌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가이드는 당연히 중복할 수, 중복이 할중복 가능하다.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이번에는 alter table 가겠습니다. alter 알터 table은 테이블. 알터 무슨 명령이냐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할 때 변경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정의를 변경 변경하면 잘 알터냐 그렇게 벌써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drop table 드랍이라는 건 떨어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테이블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테이블을 갖다가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 제거 드랍 테이블 이렇게 버스키 넣으시면 돼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알터 테이블, 드랍 테이블. 이번에는 SQL 문에서의 셀렉트 검색 문인데요. 셀렉트가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검색문으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한다라는 거고 select from 유형 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달달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select from 유형 그 다음에 select from where 유형 구구단 암기하듯이 select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필드가 와요 필드 from 다음엔 뭐가 오느냐 테이블명이 옵니다 where 다음에는요 조건이 와요 가겠습니다 SQL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이런 건 이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QL 문장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개 필드를 나열할 때는 콤마로 구분해줘요. 또 하나, 여러 줄에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Select, 검색하라. 올 그러면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이런 뜻이고요. 이 DISTINCT가 D-I-S-T-I-N-C-T, DISTINCT. 시험 문제 왜 나오냐면요. 이 DISTINCT의 사전적인 의미가 뚜렷한, 분명한, 별개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필드는 하나만 나타내끔 하라 이런 뜻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SELECT 그다음에 열 리스트. 열 리스트는 뭐예요? 필드잖아요. 필드. 열 리스트. 필드, 여기에는 필드명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개의 필드를 나열할 때는 뭘로 구분한다? 콤마로 구분한다고 라 되어 있잖아요. 필드, 콤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from, from 다음에는 테이블리스트, 테이블명이 와요. from, table, 뭐뭐로부터 테이블로부터 이 필드를 검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where, where라는 건 어디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뜻해요. w h 다음에 조건이 온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roup by group by라는 건 뭐예요? 이러이러한 그룹에 의해서 그래놓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열 리스트 필드명이 오는 거죠. 이러이러한 필드를 그룹으로 해라. 그 다음에 group by가 있는 경우에 조건을 주고 싶어요. 그때는 having이란 명령을 씁니다. having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아까 where where 다음에 조건이었죠? 근데, 그룹바이를 썼을 때의 조건은, having이에요. having 조건. group by having, group by having, group by having.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o d 바 by,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 뭐예요, 그럼요? 정렬이잖아요, 정렬. o d 바 by는 정렬이에요, 정렬. 순서에 의해서 정렬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열리스트.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라. 그리고 ASC Ascending 오름차순 DSC Descending 내림차순 생략하면 ASC 오름차순이야. 그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Select 검색하는 명령어 All 모든 레코드를 검색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istinct 그러면은 중복되는 결과값은한 번만 표시하라. 그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명. 그다음에 where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죠. 조건. 무슨 조건? 검색할 때의 조건. 그다음에 group by. 그룹에 대한 컬인데 group by 다음에 조건을 줄 때는요 having. 그룹에 대한 조건. 반드시 group by와 함께 사용하라. 매우 중요한 거고. order by 정렬. 그다음에 asc 뭐예요? 오름차순이고 생략하면 오름차순이에요. 그다음에 desc 뭐다? 내림차순. 이미 다 살펴본 거고 매우 중요해요. 예제 가지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셀렉트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을 검색하라. 테이블 이름은요. 평균 성적이에요. 프롬 평균 성적이라는 테이블로부터 남다음에 웨어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뭐예요? 평균이 90 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잖아요. 평균이 90 이상인 평균 성적으로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학년 반 이름을 갖다가 셀렉트 검색하라는 라 거고 그 다음에 오더바이 나왔네요. 정렬. 학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뭐예요. DSC. 학년 DSC.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 다음에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런 뜻이에요.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평균성적 테이블에서 from 평균성적 예를 그러니까 보고 이 의미를 아셔야 되고 이 의미를 가지고 SQL을 구현할 줄 아셔야 돼요. 평균성적 테이블 그러면 from 평균성적 얘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고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뭐 예전에 웨어 평균 90 이상 학생들을 검색, 셀렉트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내림차순 뭐, 오도바이 학년 DSC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여기요. 그 다음에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반 A S C 정렬 오도바이 해서 표시한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주고 명령어를 비운다거나 또는 전체적인 의미를 물어본다거나 이 의미를 가지고 SQL 문을 만들어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될거 기본 키 이미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후보 키 중에서 선택돼서 쓰는 키.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학번, 군번. 그죠? 이런 것들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후보키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선택돼서 사용하면 걔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대체키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회사에서는 사원번호를 쓰잖아요.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사원번호를. 그땐 주민등록번호가, 수 있잖아요, 사원번호를. 그땐 주민등록번호가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기본키는 널이 될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분 안계시잖아요 또 같은 주민등록번호 쓰는 분 안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기본키다 라는거 다음 부분에는 외래키 폴링키 얘도 이제 fk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외래키가 이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얘를 외래키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래시는 이제 나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나누기긴 나누기인데요. 나누기에 목술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d는 우리 엑셀에서도 배웠듯이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연산자 엑셀에서도 배웠잖아요. m% 문자를 연결시켜주는 연산자다. m% 문자 연결연산자 이번에는 비교연산자예요. 는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네가 큰 것도 아니고 내가 큰 것도 아니고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얘는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왼쪽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는 작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시험 문제에서 절대 안 써요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시험 문제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 절대 안 써요 이하라고 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앤드 그리고의 조건이잖아요 모두 만족할 때 참이 되는 거고 OR이라는 거는 또는 이잖아요.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 NOT는 부정의 조건. 우리 널할때그낫아니오시다 부정의 의미다라는 거죠. Between and의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Between and 영어 회화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너와 나 사이. Between you and me. 그거예요. 뭐뭐와 뭐뭐 사이. 그래서 XS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between 100 and 300그런 무슨 뜻이냐면 1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 101, 102, 10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299, 30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이상 300점 이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between and예요. 여기를 or로 뻥을 잘 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00점 이상 300점 이하를 표현할 때 between 100 and 300이 센텐스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보세요. 셀렉트 별표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는 모든 필드를 뜻하고. 프롬 다음에 뭐가 와요? 테이블명 게임이라는 테이블 보세요. 게임이라는 테이블에서 다음에 where 조건 기록 기록이 100에서 300까지 기록이 100점 이상 300점 이하인 레코드를 검색 검색 셀렉트 됐네요 그다음에 인 얘도 시험문제 잘나요. 뭐뭐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얘는 in 가로열구 100, 300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100 또는 300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기록 이꼴 100, 5월 기록 이꼴 300 얘랑 같은 겁니다. in 이거하고 같은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like 뭐뭐 같은 그죠? 뭐처럼 like 정보 별표 정보로 시작하는 뒤에는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보로 시작하는 결과를 검색하라. like 여기를 쏙 피워놓고 무엇이 들어가겠는가? 정답은 like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커리에서 선택 커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뭐다? like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계 함수, 다른 말로 이제 집단 함수 또는 그룹 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다음에 그룹 바이 기억나시죠? 그룹 바이 해빙, 그룹에서 조건을 줄때 쓰는 명령어. 해빙. 첫 번째로, 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썸이 무슨 뜻이야?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썸 컴퓨터, 컴퓨터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다음에 조심하실게 뭐냐면 평균 값을 구하는데요. 얘는 avg 세 글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avg avg 컴퓨터 컴퓨터의 평균을 구하라 그다음에 또 시험문제 잘 나오는 게 예요 카운트 가려고 별표 가로 닫고 행을 카운트요 행을요 그래서 카운트 별표 그러면 FROM 성적 성적 테이블로부터 학생 수를 검색하라 셀렉트 행을 카운트한다카운트 별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맥스 최대값, 그 다음에 민 최소값 그 n 서 맥스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점수 중에서 최대값, 민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점수 중에 n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룹바이 그러면 그룹으로 u n 하는 r 그 o u 에 t 빙은 그룹바이에서 조건을 줄때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n 정할때 반드시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한다. 뭐가요? having 이번에는 문자열 함수인데요. 얘는 in string 그 의미야. 요 in string 위치를 결과로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문자열을 검색해서 위치한 자릿수를 구하는 거예요. in string 위치한 자릿수 그 다음에 len length 우리 유효성 검사할 때 잠깐 봤었잖아요. 길이 length의 약자인데 len gth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돌려주는 함수예요 그다음에 레프트 문자열의 왼쪽에서 원하는 만큼 문자를 가져와라 라이트 right, 얘는 오른쪽에서 가져와라 i 드 중간에서 몇 번째에서 몇개 이런 뜻이잖아요 문자열에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가져와라 그다음에 str 스트링의 약자인데요 str 인제 수치 형식에서 문자열 형식으로 변환하라. STRING, string, 문자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t 같은 경우는 스트링 s t r 방 n 전에 배운 거의 반대 리벌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정한 문자열의 문자를 역순으로 반대 리벌스 역순으로 정렬한 문자열을 반환한다 스트링 리 r 스 n g 자예요 i n s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사인 부호를 구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반올림 다아시잖아요 라운드 반올림 그 다음에 mod는 나머지 됐네요 이번에는 날짜 시간 함수 n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now 지금 그럼 뭐예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한다 라는 거고 데이트 날짜 현재 날짜를 구하는 함수 데이트 그 다음에 diff 디폴런트, 디폴런스 차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의 차를 구해 주는 거예요. 데이트 D-I-F-F,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씨데이트, 씨데이트 숫자나 숫자 형태의 텍스트를 날짜 데이터로 구한다. 씨데이트. 그다음에 데이트 얘도 날짜. 그다음에 d d 가 무슨 뜻이에요? 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에다가 지정한 기간을 갖다가 애드 더한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트 디프처럼 데이트 애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알고 가셔야 될거웨어 절과 having 절의 차이 공통점은 뭐예요? 조건이죠 그죠? 그럼 차이점은요 having은 반드시 그룹 바이와 쓴다 결론적으로 그룹 여부다라는 거죠 having은 그룹 그 다음에 토탈 가르고 가로 닫고 이런 함수는 존재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뻥을 치는 거죠. 토탈이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버려서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서브 토탈, 서브 부. 그 다음에 토탈 얘는 부분합을 구하는 그룹 함수예요. 그 다음에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그룹 함수고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미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 배울 때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sum 합을 구하라, product 곱해서 배열에서 해당 요소의 곱의 합곱 product 합 sum 그래서 sum product 그다음에 단 sin이라는 함수는 그룹 함수가 아니다. 아까 total이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더라. 단 sin 함수는 그룹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아닌 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 값으로 변환합니다. 값. 값이영어로 뭐예요? 밸류잖아요. 밸류. valu인데 e xs에서는요. val세 글자만 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문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포맷. 포맷이라는 거는 형식 서식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 이런 수식을 주고 싶어요. 는 단가 곱하기 수량 얘들이 이제 필드가 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가로열고 1마이너스 할인율 이런 계산식을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 놓고 계산 결과를 소유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산 결과의 서식 유형을 설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포맷이에요.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조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J O I N의 사전적인 의미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로 합치다, 그렇죠?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커리의 여러 테이블을 포함하는 여러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조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 테이블을 하나로 합칠 때그 개념이죠.

게 내부 조인이고 외부 조인은요 외부 조인은 일치하지 않은 게 있더라도 합치겠다 그 뜻이에요 두 테이블에서 공통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외부 조인입니다 또 갈까요 내부 조인 명령어는 i.n.n.e.r. j.o. i.n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선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너 조인 그래놓고 온이 나오는 겁니다 이너 조인 온그럼아 내부 조인이구나 그럼 얘는 서대 말씀 드렸잖아요 테이블명 1의 열 이름 같으냐? 테이블 2의 열 이름. 결론적으로 테이블 1에서도 열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는 거고 테이블 2에도 열 이름. 얘네 두 개가 같은 경우에 온 요럴 때 요럴 때 테이블 1, 테이블 2 이노 조인 합쳐라. 결론적으로 필드가 같은 것만 합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과 다른 한쪽 테이블의 열의 값이 똑같은 행만 결합, 똑같은 행만 결합. 이게 뭐라고요? 내부 조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결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행만을 결합하는 거 내부 조인, 이너 조인 명령어는 이너 조인 온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조인인데요. 외부 조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왼쪽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 얘는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전부 다, 나, 전부 다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왼쪽 테이블을 우선해서 이 의미는 왼쪽에 있는 건다 나타내라. 왼쪽에 테이블에 관한 모든 행을 결과로 남겨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LEFT JOIN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LEFT o u t 인 JOIN인데 보통 이제 o u t 는 생각해 버리고 LEFT JOIN 그다음 마찬가지로 ON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테이블명 1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명 1은 다 나타내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테이블명 2에 있는 거는요 같은 것만요. 그게 바로 좌 외부 조인, join, LEFT j o i n 이에요 이번에는 RIGHT JOIN 우 외부 조인 가겠습니다. 우 외부 조인. 더 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영어가 더 쉬워요. 라이트 right 조인. 오른쪽 테이블을 우선해서 오른쪽 테이블에 관한 모든 행을 결과로 남기는 조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명령. 그 다음에 요렇게 온. 그래서 라이트 right 조인. 얘는 오른쪽이 테이블 명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나타내고 온.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일은 겹치는 애들만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라이트 right 조인입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될거 조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인 선은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커리창에 추가하면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아, 조인하는 선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데이터 형식이 같은 필드이면서 이 필드가 데이터 형식이 같으면서 하나가 기본키로 설정된 경우에 그때도 조인선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교차조인 이라는 내용인데요. 교차조인. 카테전곱이라고도 불러요. 카테전곱. 교차조인은 카테전곱. 이렇게도 부르는데. 얘는 그냥 단순한 조인이에요. 어떻게 단순하느냐. 두개 테이블을 직교에 의해 조인하는 거. 그게 바로 교차조인. 그 다음에 얘는 쉼표로 콤마로 테이블 이름을 나열하면 끝. 그래서 두개 이상의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에 조인 조건을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게 교차 조인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오답.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형식은 다르거나 호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요. 동일하거나 호환돼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인에 사용되는 조인이라는 건 하나를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조인, 외부 조인.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 삽입문 가겠습니다. 인설트는 삽입 명령으로서 테이블에다가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행이죠.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명령어 형식은 insert into values의 유형을 가져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insert into values 명령어의 형식이니까요. 그래서 insert into insert into values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insert into into 뭐뭐 안에 그러니까 테이블 명이와야 되는 거죠. 테이블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놓고 테이블 이름 가로 열고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 이렇게 나열을 시키는 거죠. 콤마로 그리고 밸류스 그다음에 값 1, 값 2. 그러면 값 1, 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 필드 이름 a 에 들어가고 b l 는요 필드 이름 t 에 들어가는 거 b l e table, table, r t i n e t o v a l u e s a l e e t a 볼거요커말 테이블에 커말 테이블에 수험 번호 성명 커밀반 그죠? 그다음에 엑셀 여기 뭐야? 테이블명은 커말이고 수험 번호 성명 커밀반 엑셀 이게 뭐야? 필드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험 번호에다가 1 2 3 성명에 김선 커밀반 점수 88, 엑셀 점수 90을 넣어라. 삽입. 인서트 인투 커말 그죠? 보세요. 인설트 인투 컴말 그래놓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필드명을 순서대로 쫙 나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1, 2, 3 김선 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즈 쓴 다음에 순서대로 1, 2, 3 김선 88, 90 요렇게 나열시키면 돼요. 그래서 인설트 인투 u 류즈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갱신문 우리가 갱신이라는 표현보다 업데이트에 더 익숙하시잖아요. 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이잖아요. 업은 올리다, 데이터는 날짜. 그 그러니까 날짜를 새로 위로 올린 거니까 새롭게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갱신의 역할을 하는 갱신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갱신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얘도 업데이트, 셋, 웨 set where 데이트 테이블명이 오고 셋, 그 다음에 셋 다음에는 변경 e set 그 다음에 웨어, set 조건이죠. 업데이트, 셋, 웨어의 유형을 가 e 다얘 e 반드시 t s 해 t 셔야되 s 요그 set 데이트테 e 블명 e 필드 이름 1을 t 1로, 필드 이름 set 2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어 다음에 뭐가 온 set 이 온다. 조건이 온다. 볼까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백인.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되는 거죠. 학번이 백인 레코드의 주소를 서울로 갱신하라. 갱신,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명은요. 학생, 학생. 그다음에 set 어떻게 세팅하라. 주소를 서울로. 주소 이걸 서울. 그다음에 조건은요. 학번이 100인 학번이 100 그러니까 이게 whe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학번 equal 1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set where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 Delete. 딜리트가 삭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삭제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행을 삭제한다라는 거고 딜리트 from w h e r e 에 유용을 갖는다. 딜리트 프롬웨어 볼까요? 딜리트 그 다음에 별표 별표는 볼 듯한다. 모든 필드를 그 다음 프롬 다음에 테이블명 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웨어 조건에서 딜리트 프롬 요것만 올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 그러니까 딜리트 별표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 프롬 회원 이렇게 오는 거죠. 회원 번호가 300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레코드를 딜리트하라. 그래서 where 회원 300 딜리트 from where 딜리트 from where 이렇게암게해 두시면 돼요. 시험에서 언급하는 내용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뭐가 나오는 적이 있냐면 인설트 문은 인설트 문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아닌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 요 센텐스, 요 문구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인설 트문은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 뽑아 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맞다 틀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삽입문은 레코드 전체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에 필드 이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인서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에 삽입이 가능하다. 시험문제 나왔던 센텐스니까, 마타 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개 변수를 이용한 커리에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매개 변수를 입력할 때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요 매개 변수 커리의 맷자를 쓸때 제가 어떻게 써드리냐면 이렇게 써드려요 대괄호로 열고 닫거든요. 그래서 맷자를 요렇게 써드립니다. 매개 변수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 매개 변수는 대괄호를 열고 닫아준다.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아시고 가겠습니다. 실행할 때 레코드의 검색 조건이나 필드에 삽입할 값과 같은 정보를 물어보는 콜이에요. 두 조건 이상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입력 시 대괄호를 이용한다. 기억하시고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테이블이 있는데, 인사 테이블에 4번, 성명, 부서명,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 뭐 이렇게 이런 필드가 쭉 있다고 가정하고요그 다음에 만들기에서 커리 디자인을 들어갑니다. 커리 디자인 들어가서 테이블 추가해서 인사 테이블 더블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사원번호, 사원번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래에 보면은 테이블은 인사, 인사, 인사 테이블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인사 테이블이고, 이 안에 있는 게다 필드니까. 인사 테이블에 테이블, 인사 테이블에 필드는 사원 번호예요. 사원 번호가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부서명 하겠습니다. 이세 개만 그 다음에 표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4번 성명, 부서명, 요렇게 쿼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부서는 다 나왔잖아요. 전산부 홍보부, 전산부 교육부, 기획부 홍보부, 전산부 광고부 닫기로 하고요. 저장하지 않고 커리 디자인 들어가서 더블 클릭 그다음에 사원번호 성명 부서 그래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개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개변수 커리 하는 거예요. 매개변수 그 매개 변수 커리 커리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 여기서 우리가 부서명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부서명. 지금 제가 대괄호 열었죠? 대괄호 닫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매개 변수 커리에서는 대괄호로 열고 대괄호로 닫아 준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서명은 뭐냐?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 확인을 눌러요. 이게 끝이 아니고 부서명의 여기 조건에 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열고 부서명 대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매개 변수값 입력 부서명 입력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저 홍보부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는 부서가 다 나왔잖아요. 이때 홍보부라는 매개 변수를 줘서 홍보부만 검색해 내는 뽑아내는 코드예요. 확인. 지금 홍보부만 검색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매개 변수 커리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6게 나온 거죠. 지금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고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이제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네임, 이름, 시티,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age, 나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네임과 age, 나이를 갖다가 이제 검색할 건데 매개변수 값이 뭐냐면 20이에요. 20. 조회할 최소 나이가 그런데 20보다 어떻다 여기 보세요. 그거나 같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열었죠.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 20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 2 0이 입력 됐잖아요. 매개변수 대화 상자에서 그러면 이거잖아요. 20 이상, 20 포함해요. 그러니까 20, 21, 22, 23 이렇게 가는 거죠. 나이가 그랬을 때 매개변수 커리시 뭘 이용한다? 대괄호를 이용한다. 그래 놓고 이상. 여기 요렇게 대괄호가 쓰였다라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에서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입력받는 그 자체가 이제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커리.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에이지 필드의 조건식을 골라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대괄호를 이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대괄호를 이용 안한 보기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커리는 반드시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로 닫아준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로스텝 커리 크로스텝 커리는요. 우리가 엑셀에서 피봇 테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결과를 엑셀 워크시트와 비슷한 표 형태로 표시해 주는 특수한 형식의 커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한 데이터에 대해서 개수라든가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 머리글, 그다음에 맨위 위쪽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 머리글로 구분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그룹화한다. 이게 바로 크로스탭 컬리고 크로스라는 게 이렇게 겹쳐진다는 뜻이잖아요. 가로, 세로가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유학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계, 평균 등의 집계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의 측면 위쪽에 두 세트의 값으로 그룹화한다. 그걸 갖다 크로스탭 커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유니온 통합인데요. 유니온 유니온이 통합이란 뜻이 있어요. 통합 그냥 합치는 거죠. 두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커리에서 대응되는 필드들을 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주는 커리인데. 유니온 여기가 이렇게 비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셀렉트 필드 이름, 그다음에 프롬 테이블 이름, 이 테이블의 이 필드,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롬 테이블 이름, 셀렉트 필드 이름,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을 유니온 통합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조심하시고 중복된 레코드는 한 번만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두개 테이블의 필드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커리 결과에 나타나는 필드 이름은 첫 번째 지정한 테이블에 필드명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유니온 통합이란 뜻이 있다. 이렇게 버릇 있게 넣으시면 돼요. 크로스탭 커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계산, 요약, 정리해 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다 뻥을 치는 거죠. 열 머리글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지만 행 머리글로 사용할 필드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뻥을 쳐요. 뭐냐면 열 머리글에는 한 개의 필드, 행 머리글에는 최대 세 개의 필드 설정이에요. 맞다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